안녕하세요. 융합과학 3차 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 아인슈타인의 우주와 프리드만의 우주론이 부딪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딪히는 이론 사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승리의 판가름은 허블이라는 과학자, 천문학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이 되는 사람입니다. 허블. 이 허블의 관측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이론이 맞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의 기원 단원에서요, 정적인 우주와 팽창하는 우주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허블의 관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좀 책을 읽어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학습 목표는 세플리 커티스 논쟁에서 허블의 역할을 알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학적 태도를 기른다, 입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의 논쟁만 심판 역할을 한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단어는 조금 우주론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만은 우주의 천문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플리와 커티스, 이분이 세플리고요. 여기 보시면 젊게 표현된 분이 세플리고요. 이분이 세플리입니다. 세플리고요. 이분이 커티스입니다. 이분이 허블이고요. 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커티스예요. 그 다음에 세플리고요. 세플리와 허블은 약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는 세플리가 제일 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허블이 가장 젊은 나이예요. 이 허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세티스와 허블의 이 세플리와 커티스의 논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뭔지 아시나요? 이게 헨리 혜성이에요. 헨리 혜성. 헨리 혜성은 약 75년만 한 번씩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혜성이에요. 헨리경이 처음 발견을 했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1986년에 이 헨리 혜성이 지구 가까이 왔어요. 선생님이 그때는 어려서 못 봤고요. 다음에 오는 때는 2060년 정도일 건데 그때는 아마도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여러분은 볼수 있겠죠. 그 헨리 혜성이에요. 혜성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혜성인데 이 헨리 혜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1986년 뭐랄까 그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그때 이 헨리 혜성이 헨리의 예언대로 다시 지구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헨리 혜성을 빨리 관측하는가는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이 혜성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시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에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먼저 헨리 혜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 혜성으로서는 혜성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걸 만큼, 그리고 헨리 혜성 외에도 20개 정도의 혜성을 발견하는 그 권위자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헨리 혜성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놓쳐서 경쟁자에게 뺏겨버려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문제 틀리면 어떡합니까? 오답노트를 만들죠. 방금 이 사진이 바로 이 메시에의 헨리 혜성 오답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망원경으로 혜성을 관측할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목록들을 메시에가 정했고요. 그것을 메시에 목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메시에 목록은 현재 천문학자들에게는 가벼운 아마추어들이 망원경으로도 볼수 있는 천체 관측 볼거리가 된 거죠. 여기 쌤이 노란색 박스로 쳐놨는데요. 그 박스가 바로 무엇이냐면 31번에 있는 이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안드로메다입니다.
여기는 사진이 바로 메시에고요. 이 메시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그 뭐랄까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이 메시에가 만들어진 목록을 한밤동안 보는 그런 뭐랄까요? 천문학 관측 모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에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 31번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드로메다 운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 모양이 그냥 성운인지, 그냥 구름 덩어리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굉장한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1920년 세플리와 커티스 사이에 벌어집니다. 굉장한 대논쟁이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는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붙인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에 대논쟁이라고 치면 세플리와 커티스의 논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플리와 커티스는 둘다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이둘 중에는 커티스가 조금 더 권위가 있었어요. 세플리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세플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30만 광년이야. 30만 광년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3만 광년이야. 훨씬 더 작게 했네요. 세플리는 더 크다고 생각했고요. 세플리는 또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멀리 있어. 커티스는? 아유,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운. 여기서 말하는 성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입니다. 성운은 우리 은하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세플리는 우주 전체가 우리 은하의 사이즈라고 생각한 거예요. 커티스는요, 성운은 은하 밖에 있는. 그래서 이 우주섬이론이라고 합니다. 우주섬. 마치 바다에 섬이 있듯이 이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바다에 은하라고 하는 섬이 있는 거죠. 우리 은하도 섬이고 안드로메다도 섬인 것처럼요. 근데 이둘 사이의 논쟁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1920년대 이들 사이의 논쟁을 대논쟁이랄 만큼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의 논쟁을 종지부를 찍는 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젊은 과학자 에드윈 허블입니다. 이 허블이 관측한 결과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 크기는 약 10만 광년이야. 자, 누구 말이 맞았죠? 둘다 어때요? 틀렸네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멀리 있어. 누가 맞았죠? 세플리가 맞았네요. 너 틀렸어. 성운, 안드로메다는 은하 밖에 있는 작은 천체야. 너 틀렸네. 또 맞았고. 그래서 세플리와 커티스는 논쟁은요, 결국에 토탈 점수가 몇대 몇이죠? 1대1로 무승부가 됩니다. 이 무승부의 심판을 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허블이죠. 이 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플리와 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허블이 발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우주론이 발달하는 과정의 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블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은하에서 이게 바깥에 있는지 이 안에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 누군지 알겠어요? 네, 고란입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만화 한컷 보시죠. 딴, 딴, 딴. 여러분, 꽤나 유명한 만화죠? 만화로 여러분도 익숙할 겁니다. 이 고라니조차도요, 멀리서 오는 자동차의 거리를 자동차의 전조 등의 밝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10m에서 떨어져 있는 자동차 전조 등의 밝기가 얼마인지 이 고라니는 어때요? 알고 있죠? 이별 10파색, 그러니까 10m가 아니라 이제 우주에서는 10파색입니다. 이것의 등급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보다 어둡다면 당연히 10파색보다 멀리 있겠죠.
아주 희미하다면 더 멀리 있을 겁니다. 근데 알려진 것보다 이렇게 밝다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맨눈으로 바라본 친구의 밝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과 이 겉보기 등급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별의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의문점이 생겨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선생님의 선택 과목이 지구과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겉보기 등급이야 지구에서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8세기 말이 좋아 18세기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별의 절대 등급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문학자들의 숙제인데 이 절대 등급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리비트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를 보시면 헨리에타 리비트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 과학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여자 과학자가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기껏해야 누가 있죠? 퀴리 부인 그리고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제인 구달 박사 정도죠. 이 리비트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관측합니다. 이제 하버드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광,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이 별의 변광 주기를 관측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우 단순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비트 과학자가요, 뭘 하냐면요, 이 변광 주기를 관측을 해서 이 세페이드 변광성, 그래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밤하늘의 등대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 감각을 알아내기 때문이죠.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찰을 해서요, 이 변광 주기가요 깜빡하고 변광 주기가 길면 밝고요, 변광 주기가 깜빡하면요 어두운 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페이드 변광성을 알아내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그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리 은하에도 있고 안드로메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가지고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리비트가 없었다면 이 허블은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었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젊은 과학자 이 세플리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트고요. 그 다음에 허블입니다. 재밌는 건 이 세플리도 윌슨산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허블도 윌슨산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경력이요. 그래서 윌슨산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윌슨산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허블과 세플리는 스타일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윌슨산 천문대에 있다가 세플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버드 천문대로 가요. 이 리비트도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버드 천문대에 있었어요. 이 세플리가 하버드 천문대로 간 게 1921년이에요. 리비트가 하버드 천문대에서 세플리가 옮겨오고요. 그 변광 주기를 관측하는 것에 대한 책임자를 맡은 것도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리비트는 이 암이 있어서요. 그해 말에 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논쟁이 있었던 데가 1920년이에요. 대논쟁이. 대논쟁이 있었던 때가 192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플리가 윌슨산 천문대에서 하버드 천문대로 간 것이 1921년입니다. 그리고 이 허블이
세페드 변광성의 변광 중인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 1923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플리가 허블에게 대단한 뭐랄까 근거를 제공하는데 바로 이 세페이드 변광성, 이 변광성의 주기에 관한 연구를 이 세플리가 완성하는 거죠. 세플리가 완성해서 허블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플리가 연구를 열심히 한 것이 결국에는 허블이 세플리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주는 우리 은하 그 자체야 라는 것을 깨게 만들어버리는 근거를 본인 스스로 제공을 한 거죠. 어쨌든 이 허블 사이에 허블을 중심으로 한 세플리와 커티스의 논쟁은 이 우리 은하는 우주 전체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우주 전체의 많은 은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되는 거죠. 허블이 이렇게 관측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논쟁의 종지부는 관측 결과의 해석, 그리고 어떻게 관측했느냐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차시에는 드디어 프리드만과 아인슈타인,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 사이에 승리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허블의 관측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